되게 이제 수험생분들 많이 들어오셨고, 그래서 단백질을 어떻게 먹느냐라고 좀 궁금해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단백질 맛시음이고, 오늘 심사위원 모셨습니다. 이 미각의 달인이죠? 최서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맛은 무슨 맛이죠? 웨이 프로틴. 마차? 자, 마차. 마차가 은근히 잘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맛이? 네. 네. 그러니까 단백질을 고를 때의 기준은 첫 번째는 WPC냐, WPI냐. 근데 C랑 I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건 모르고 맛만 좋으면 되는 거 같아요. WC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고 좀 실용성이 있는 이제 단백질이 이제 한 스쿱터 쓰다 80% 정도 들어가는 단백질이고, 아~ WPI는 단백질 순도가 90에서 95% 높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저는 단백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맛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싸도 뭐 옛날에 굉장히 뭐 포대 유청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게 있었는데, 네. 그건 진짜 가성비로는 지금 역사상 최고예요. 지금도? 네. 단 네.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사놓고 못 먹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저는 맛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드실 거 맛있게 먹고 다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차예요. 말 그대로 진짜 차. 녹차 맛. 그쵸? 말차 그 녹차 맛은 맞는데요. 네. 그린티라고 생각하고 먹으니까 맛은 없네. 다시 구매할 의향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취향이 조금 안 맞아요. 취향이 아니라.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 넘김이 좋습니다. 그리고 끝맛 향도 이제 차 맛이 나기 때문에 역한 느낌은 다 안 나요. 하지만 맛이 없어요. 입맛 없을 때가 별미로 생기는 그렇죠. 느낌. 한 봉지씩 사서 선물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한번 먹어볼 법한 그거예요. 자, 내추럴 바닐라.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단백질 프로틴은 딱 세 가지 맛이 가장 통용이었어. 그렇죠. 바닐라, 초코, 초콜릿, 스트로베리. 아, 이거 노멀. 노멀 맛. 노멀하다. 괜찮아요. 제공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는 노멀한 게 제일 잘 먹혀요. 특색 있거나 너무 별미 있는 주기적으로 먹지를 못해요.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향은 굉장히 좋지만 역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목 넘김이랑 이제 그 끝맛인데 끝맛이 역하기 때문에 이걸 먹었을 때 나는 그 역함이 계속 뇌리에 남아. 아, 저는 그걸 지금 즐기고 있거든요, 역함을. 아, 그 역함을? 네, 분유 맛 나면서 뽀송해요. 이제 또 차이 느끼면서 이 뻑뻑함을 약간 즐기고 있어야죠. 저게 이제 서로 이제 호불호가 나뉘는데 네. 저는 이제 목 넘김과 역함을 싫어하시는 저 같은 분들, 제 이제 입맛은 네. 파스타 안 먹고요, 스파게티 안 먹고 이런 것들이 이런 건 못 먹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되게 안 좋아해요. 네, 향 뭐 이런 거 다 좀 떠나서 목 넘김 자체가 좀 그러면 네,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몇 점이요? 한 7점 정도 드립니다. 7점? 네, 노멀한 점수죠, 7점이요. 네, 전 10점 만점에 5점 드리겠습니다. 네, 저... 초콜릿 카라멜입니다. 자, 일단 향은! 아! 초코 향이랑 카라멜 향이 두 개 같이 나요. 전 초콜릿 향밖에 안 나고. 야, 이거는 잘 만들었다. 네, 이거 1순위!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서는 1순위. 이건 진짜 잘 만들었어요. 냄새가 이미 저는 선입견을 두고 마셨거든요. 네. 목 넘김, 맛, 그리고 깔끔함! 마지막에 깔끔함. 그 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 끝맛이 진짜 깔끔했어요. 바닐라랑 달라요. 이거는 그냥 부담 없이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잘 만들었어요. 단맛이 좀 느껴지는데 근데? 근데 단맛이 강해요, 그쵸? 단맛이 그래서 강해서, 더 맛있는 것도 있어요. 네, 단맛이 강해서 좀 그런 것들을 이제 뭐라 그래 상쇄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이 정도면 진짜 단백질 잘 말 그대로 초콜릿 가루에 물탄 맛이거든요? 무슨 맛이냐 물어보면? 근데 프로틴 비교를 비하면 잘 만들어놨어요. 잘 만들었어요. 예. 제 기준에서는 저희 10점 만점에 저는 9점 드립니다. 저 냄새만 좋았으면 저는 8.5점. 8.5점. 예. 자, 소개해주세요. 어떤 맛이죠? 네. 타라미스 맛. 티라미스. 티라미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카페나 아니면 빵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티라미수 자체는 되게 맛있는 되게 부드러운 빵이거든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네, 네. 와, 냄새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커피 맛에 와, 진짜 좋아요. 저 이 냄새 되게 좋아해요. 헤이즐넛 커피 향인데요. 헤이즐넛 맞죠?
시원하. 네. 이거 10점 맞추면 저는 2점 드리겠습니다. 너는요? 4점이요. 4점. 일단 첫 번째 티라미수의 문제점 뭐냐면 향은 되게 좋고 먹고 싶은데 먹으면 민트 향이 나고요. 역함은 없는데 그냥 이 티라미수라는 맛이 안 나요. 그냥 맛이 없어요. 내추럴 스트로베리. 아까 말한 것처럼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예. 바나나, 초콜릿, 이제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저 이거 어디서 이 냄새인지 알아요. 뭐야? 쭈빠쭈스 딸기 맛 있잖아요. 딸기 맛이 두 가지 있거든요. 투명한 딸기 맛이 있고 약간 우유 딸기 맛이 있어요. 맞아. 맞아, 츄파춥스. 그, 네, 우유 딸기 맛. 또 저는 아이스크림 연상했어요. 그 아이스크림, 그 딸기 맛 아이스크림. 요맘때. 그렇죠. 저는 이런 맛을 원해요. 딱 생각한 그 맛이네. 네. 깔끔하고. 이 맛만 좋으면 구매하게 돼 있어. 오래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자극적이지도 않고 대중적인 것이 이 맛을 고수한다. 전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저는 이 스트로베리 10점 만점에 저는 8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와, 이거는 괜찮았어요. 저도 8점. 이 내추럴 스트로베리는 믿고 구입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1등은 단연코 초콜릿 카라멜이에요. 네, 저 너무 8점, 네. 5점. 네. 자, 깨끗이 닦아왔고요. 예? 자, 이번에 또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뭡니까? 내추럴 초콜릿입니다. 자, 이번에는 3대장에 나왔네, 3대장. 이거 보시고 구매하신 분들은 제 링크 아래, 영상 아래 내용에 나오는 빈라인 홀스킹을 안 들어가시면 저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니까 구매하시더라도, 좀 구매하시더라도 저한테 도움 될 수 있는 좀 링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초코향 맛 딱 제대로 나요. 향 자체는 아, 제가 옛날에 이런 맛 초콜릿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파우더를. 근데 제가 이거 제가 억지로 먹었었어요, 예전에 단백질을. 아하. 그래서 제가 맛을 중요하신 마이프로테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선 이거를 많이 먹어본 사람들은 좀 물리겠다 하는데. 엄청 물는데 근데 아직 머리가 어지러워요. 예전 그 생각나서 제가 한번 시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또 맛은 너무 맛있어요. 코코아. 어, 코코아. 아, 근데 진짜 코코아 맛이에요. 야, 마시멜로 하나 좀 갖고 와봐라. 이렇게 딱 넣어먹는 느낌. 야, 이 맛은 꽉 잡았네 진짜. 따뜻하게 먹으면 핫초코. 와, 내가 이렇게 지금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네요. 어, 이건 진짜 이거 맛있다. 맛은 10점 맞추면 10점 주고 싶어요. 근데 향이랑 이제 더불어 했을 때 저는 또 10점 맞추면 8점 5점 주고 싶어요. 저는 8점. 왜냐면 카라멜이 조금 더 맛있어요. 8.5점짜리. 아, 저는 초코 카라멜. 맛 그 향만 빼고는 8.5점 드리겠습니다. 일단 맛은 와, 진짜 그 좋네요. 네. 무난한 초코 맛인데 그걸 맛있게 잘 뽑았어요. 네. 딱 초코 맛이에요, 진짜.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진짜. 이건 뭐죠? 롤리폴리라는. 아, 이건 내가 궁금해서 넣었어요. 롤리폴리. 스트로베리 롤리 잼. 롤리폴리. 롤리폴리. 아, 잘 안 섞여요. 저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 일단 향은 스트로베리 향이에요. 네. 자, 저도 먹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오, 오케이. 어때요? 장난질이죠? 아, 비슷하다. 아까 그거랑. 어, CEO, this is joking around예요. 롤리폴리한 그 새콤이란 단어는 이제니까 조금 더 새콤해요. 신맛이 아니에요. 맛있는 새콤이에요, 살짝. 자, 무슨 맛입니까? 초콜릿 바나나. 자, 냄새 맡아볼게요. 이거 뭔 냄새인지. 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냄새인지. 그냥 바나나 우유에 초코향 조금 나는 거예요. 아, 만에 바나나네. 바나나 향이구나 이게. 네, 바나나 우유에 초콜릿 향보다 바나나 향이 더 강해요. 네. 아, 어디서 맡았나 했는데. 아, 이거 쭈빠쭈스에 초코바나나 있어요. 맛 반반 해가지고. 맞아. 그 맛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쭈빠쭈스에 초콜릿이랑 바나나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어도 돼요. 진짜 그 맛 그대로예요. 근데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저는 초콜릿이 먼저 베이스가 되고 바나나 맛이 좀 나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바나나 맛이 더 강해요. 개인적으로 점수를 주신다면?
10점 만점에 5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3점. 네. 왜냐면 이 조합은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에요. 스트라 시애틀라. 일단 이 맛을 한번 저희가 궁금하네요. 진짜 모르는 맛이니까. 일단 여기 입자에 뭐라 그러지? 봐봐, 깨 같은 거 들어있어. 쿠키앤크림 같은 깨. 어 맞아, 그런 깨. 별 냄새 안 나요. 그냥 유청 단백질 냄새 있잖아, 우유 냄새. 그거 조금 나요. 어, 냄새 그대로, 맛도 그대로 갑니다. 물처럼 마실 수 있어요. 물맛이에요, 물맛. 나는 솔직히 프로틴 하도 많이 먹어서 인공적인 냄새, 초콜릿 싫다, 바닐라 싫다, 딸기도 싫다, 다 싫다. 그냥 나는 단백질만 주셔 놓으면 돼, 내 혈관에. 하나 사람은 요거. 네. 딱 이 맛이에요. 진짜 냄새 없고 맛도 진짜 엄청 쪼고 있는데, 이게 나쁜 맛이 아니라 그냥 뭐 단맛밖에 안 나요. 네, 살짝. 예, 네, 살짝 단맛. 맛이 안 들어있는. 질리거든요. 저는 네네네. 솔직히 앞에 이런 맛들을 너무 많이 맛봐서 솔직히 좀 질렸어요. 네. 아무 맛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이게 더 오히려 더 별미처럼 독특하게 튀는. 네네. 더 맛있네. 파인애플. 파인애플. 괜찮은데? 파인애플 심지까지 같이 가루를 만들었어. 심지는 빼야지. 왜 심지까지 같이 가루를 써? 맛이 좀 씁쓸해요. 어, 정확했어요. 맞죠? 쓴맛이 그거예요. 심지까지 같이 갈아놓네. 아니, 나는 쓴맛까지는 못 느꼈는데, 아... 이 맛을 파인애플 맛은 맞아. 맞아. 근데 어디서 이걸 느꼈는데 그 심지 맛이네. 맞네. 와, 진짜 잘한다. 그 심지. 이게 파인애플 맛이야. 파인애플 맛이 맛있는데, 근데 이게 어디서 맛봤지 이랬는데. 좀 씁쓸한 맛이야. 응. 심지 맛이네. 심지예요, 이게. 달았네, 그걸. 네. 아, 근데 저는 진짜 되게 아, 네. 좋아요. 저는 10점 만점에 8점 주고 싶어요. 8점. 향이 너무 좋고, 근데 파인애플이라는 걸 단백질로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되게 나는 독창성이에요. 아, 독창성에.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근데 나는 맛도 괜찮았어. 저는 그 심지가 그, 어, 말 그대로 생각보다 써요. 맛이 저는 씁쓸한 맛이 더 많이 느껴져서 6점 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스티키 터피 푸딩인데 맞죠? 약간 좀 끈적끈적한 토피가 뭔지 모르겠어. 토피가. 토피? 푸딩은 알죠. 오. 무난해요. 네. 어쨌든 그 맛 첨가가 잘 안 돼 있고 부드럽게 넘어가긴 해요. 아까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아까 스텔라시 아스텔라 아시죠? 네. 그거는 아까 우리가 뭐였죠? 무맛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단맛이 조금 들어가면 이 맛이에요. 그래서 좀 비슷한데 솔직히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 맛에 딴 거 없이 단맛만 조금 들어갔어요. 맞아요. 무첨가에서 단맛만. 그래서 나는 이게 대체 무슨 이게 왜 푸딩인지 모르겠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10점 만점에 5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7점 드리겠습니다. 7점. 블루베리, 라스베리, 스타비아, 스테비아. 스테비아. 어, 자 이게 블루베리 앤 라스베리. 어, 난 너무 좋아. 리얼. 성공했다는 맛이에요. 이게 성공한 맛이거든. 향도 블루베리를 잡았는데 맛 또한 블루베리를 잡았다는 얘기는 희한해 진짜. 그러게. 아니 이게 어쩔 수 없이 우유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우유 맛이 나야 되긴 해요. 네네. 스트로베리도 우유 맛이 나고 바닐라 초콜릿 다 우유 맛이 나요. 근데 이건 진짜 베리 맛이 굉장히 강해요. 포도 아이스크림. 포도 우유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소재로 만든 그거를 액체화시켜서 먹는 느낌이에요. 베리 맛만 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신기하고 맛있었어요. 그 비틀즈 먹어보면은 아 맞아 비틀즈 그 솔직히 맞아요. 보라색이 맞아.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비틀즈 맛이야. 얘 야, 잘한다. 옆에 친구가 달라 해도 주황색이나 노란색 주지 보라색은 잘 안 주잖아요. 진짜 잘 맞아. 잘 가요. 저는 진짜 10점 만점에 8점 드릴게요. 저는 9점. 와 훌훌 넘어가요 진짜. 와, 맛있어서 거 아니야? 네? 가장 네 가장 높아요. 네. 어, 그 정도였어? 색다른데 맛있어요 객관적으로. 어, 색다른데 이렇게 맛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기술력인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우리 미각의 달인 우리 최서혁 씨를 모시고 뭐 이 정도를 해봤는데 일단 마이프로틴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거죠. 일단 배송 기간이 쉣이지만 길다. 네, 길지만 맛이 많다는 거. 맛이 많다는 게 되게 참 좋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단백질 시음해줬던 우리 미각의 달인 최서혁 씨였고요. 네. 마랑TV의 마랑 그리고 우리 짜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구입해주시고 네,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gonna tell you right now. 'Cause